세균군 혹시 부산에서 혹시 첫사랑이 있었나? 너무 어렸으니까. 네, 뭐, 워낙 어렸을 때여서. 사실 네. 우영군은 어때요? 부산에서 혹시? 저는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. 첫사랑이.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인데, 설마 그 친구 나오진 않겠죠. 누구? 이름이? 이름이? 고송미라고요? 고송미.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. 좋아하는 친구는 친구 사이에서 건너 건너 뭐 한다고 막 듣잖아요. 전화를 안 걸어서 아예 연락이. 뚝 끊겼어요. 네. 우리 우영씨 첫사랑 고송미씨가 나왔을지 궁금하죠. 이거 괜히 분위기 이렇게 가면 아니 아니야. 이름까지 기억한다는 건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라는 거거든요. 기억이. 네. 과연 고송미 씨가 나왔을지. 고송미 씨 얘기를 하셨는데요. 과연 고송미 씨가 이 자리에 나왔을지 저도 궁금합니다. 우영 씨, 고송미 씨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? 하지 마요. 음악 깔아드려. 아예 그냥 동명이지. 저 외쳐주세요. 자, 우영 씨,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. 진짜인 거? 고송미. 아, 그렇게 부르면 안 나오죠. 그렇게 부르면 안 나와. 그렇게 부르면 배경음악도 안 나와. 사랑스럽게 불러줘야죠. 하나, 둘, 셋. 송미야. 고송미 씨 나왔습니까? 커졌냐, 베이비. 커졌냐, 베이비. 귀엽다. 귀엽게 생겼다. 고송미 씨예요? 너 귀여워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 뒤에 우영 씨의 첫사랑. 고송미 씨가 있습니다. 잠깐만요. 네. 정기수 씨. 그 네. 판을 내렸을 때 모두 다 반응이 우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제발 그렇게 나왔어. 근데 판을 내렸는데 아무도 가만히 있으면 너 혼날 거야. 말이 안 돼요. 어떻게 혼날 거야. 되게 죄송한데 요번 만큼은 네. 느끼는 대로 각자 표현하게 할 거야. 리얼로. 다르잖아요 사람마다. 근데 네 지금 집에 가겠다며 저한테 가게 달라고 지금 기쁨을 받았거든요. 송미 씨. 네 가게해달라고. 너무 귀여우세요. 정말 귀엽고 깜찍하십니다. 이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계십니다. 이때는 하지만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요. 지금 이때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자, 그럼 고송미 씨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? 자, 과연 우영 씨에게 추억을 남기고 떠나간 그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송미 씨입니다.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송미 씨입니다. 닮았어요. 닮았어요. 송미 씨예요. 두 분 인사 좀 나누세요. 우영아 안녕 해주세요. 우영아 안녕. 안녕. 지금 안 믿는 분이 있는 거예요. 너무 자연스러운데. 네. 그 원래 초등학교 때 지금도 예쁜데 더 예뻤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상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. 지금 약간 그래도 우영 씨가 지금 약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시죠? 네. 한번 얘기해주세요.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는지. 예. 알아보는데 너무 반갑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쑥스러워서 그래요 지금. 왜냐면 네,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마음속에 야 너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요. 알았니? 알고 있었는데. 첫사랑인 거 어떻게 눈치채셨습니까? 그러니까 좋아했던 건 알고 있었어요. 아 우영 씨가 본인을 네. 좋아했던 건 알고 있었습니까? 네. 아니,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요? 말은 안 하고요. 네. 막 티 내고 어떤 상황이 있었죠? 막 가정통신문이나 우유 같은 거 내한테만 갖다 주고요. 근데 은근히 또 못해주다가 잘해주다가 막 밀고 당기기 한 거예요. 초등학교 때 말이죠. 네. 원래 좋아하는 친구랑 짝꿍이 되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요. 네. 우리 우영 씨랑 짝꿍이 돼본 적은 있습니까? 네,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있어요.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거 좋아하는 애들끼리 손잡아서 짝꿍 시켜줬었는데요. 근데 제가 우영이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자애들이 막 가서 손잡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난 자존심 때문에 가서 손 안 잡고 그랬는데 난중엔 내가 잡았어요. 직접. 송미 씨가 못 참고. 네. 우영 씨한테 전학 가실 때 어떻게 인사는 잘 하고 가셨어요? 아니요, 잘 못 하고 갔던 것 같아요. 송미 씨가 떠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고 떠나셨죠? 그냥 메롱하고 갔다고 갔는 것 같은데. 와 정확하게 기억나. 진짜로?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그런 말 못 하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갔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랑.
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, 좋아하고 있던 걸 알고 있었네요. 우리 형도 우리 우영 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는 아, 그렇지. 네. 우리 송미영도 내가 봤을 때 인기가 많았어. 많았어요 지금요. 너무 네. 예쁘다. 네. 네. 어머니, 네 어머니. 이분이 그 우영 군의 아, 첫사랑이래. 어머니 한번 보세요. 어머니 엄마 모른다. 어,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.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? 어 마음에 도 들고 너무너무 이쁘네. 만나서 반가워. 어머니 네.